89년 차죠. 곧 있으면 이제 원로 배우 정준호 씨. 라스 때문에 뭐 새로 생긴 별명이 있다고요? MZ세대들은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를 What's my bag이라고. What's my bag? What's my bag? What's my bag 아저씨라고. What's my bag?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뭐가 들어있냐? 아까 얘기했죠? 만물상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금 있죠? 소금 왜? 소금. 다양한 나라에 갔을 때 여기에는 이제 뭐 거울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자 이게 뭐 이거 사인 할 때 치실 가방 이렇게 공개해 그렇지 그게 임팩이 너무 강했어 사실 연예계도 그런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신현준 씨도 약간 약가방 약간 요즘엔 조금 좀 크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가방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정규실 워낙 많고 네. 그 저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또 말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네. 사실 그 가방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제일 불안하고 좀 미안할 때가 공항 검색 때입니다 맞아 일단 제 가방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제 얼굴을 보고 기가 막히다 어떻게 가방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 그 가방 좀 이제 부피를 줄이고 내용물을 좀 줄이라는 그런 얘기가 뺄 게 없어요. 뺄 게 없어. 이게 사실은 몇 개도 빼보고 했는데 가면 또 후회합니다. 아, 그렇지. 아, 이거 넣어가지고 올 걸. 그 다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뭐 다른 캐릭터도 생겼다고 들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또 길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뭐 투머치 스쿼트 길고 많고 박찬호 선수도 이제 저의 버금가게 그래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 그 소송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표이사다 보니까 대표이사 진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좀 다 마치고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략하게 예, 최후 진술을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아, 먼저 저한테 이렇게 최후 진술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동 건너 잘못 준 거야 바로 얘기했는데 호흡을 마시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오늘은 제가 평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왔던 배우 정준호가 아니라 대표이사 정준호.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엄중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러더니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인사말이잖아요. 딱 듣다가 볼펜을 딱 잡더니 옆에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부터 난 길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암시인.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님이 저기요. 저 정준호 씨, 간략하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미 저 다 읽었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까, 그냥 간략하게 인사 정도 하시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재판에 악영향이 끼시는 거 아니야? 밑에 서 이거. 저 적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박장대소하고 웃었어요. 그 엄숙한 재판장에서. 예, 그래서는요? 왜 그래서가 나오는 거야? 얘기 들었잖아. 네네네. 네, 네. 끝났잖아. 질문이 있어. 질문하고. 또 정준호 씨에 대해서 정준호 씨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가만히 있네. 네, 네. 말려서 될 게 아니니까. 그치. 시간이 있어. 시작하기 전부터 좀 피곤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제 다음에는 조금 정말 간략하게 그런 버릇을 좀 드려야 되겠다. 평상시엔 말 없어요. 아, 그래요? 평상시에 그렇게 말이 길지 않은데 아, 진짜? 뭐가 이렇게 자리만 깔아주면 마치 저 무인도에 묶여있던 사람처럼 계속 얘기를 아 근데 가문의 영광 시리즈 배우 중에 윤현민 씨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사실은 이 시리즈라는 영화는 그 1편 주인공이 쭉 가야 됩니다. 정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룡 영화 시리즈에 뭐 성룡이 안 나오고 와룡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가문의 영광
정우성 시리즈인데 정우성도 있고 맞아. 네. 시리즈인데 1편에 나왔던 원조 배우들이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어느 날 제작자가 저한테 2편을 하자고 왔어요. 근데 1편이 흥행하고 얼마 안 있어서야. 그래서 그 흥행한 좀 느낌도 좀 갖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누리면서 그래서 아 좀 고민 좀 해볼게 하고 한 이틀 있다가 전화를 했죠. 형 도저히 나도 스케줄이 안 맞고 지금은. 그러면 난 이제 당연히 아씨 이거 정준호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았어 준호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너 이번 작품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그럼 너 하는 거 약속하는 거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며칠 있다가 신현준 씨가 이 사람이 하이잭 해버린 거예요. 아, 신현준 씨가 나하고 밀당하고 있을 때 형 내가 할게요. 나 스케줄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됐어 그래서? 잘 됐지. 그 이 편도 난 네, 제가 이 편부터 저기 제 했거든요. 지금 580만 아,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님을 안 쓰고 3편부터 계속 이제 자, 그렇지. 뭐 소가 뭐 뒷걸음 치다가 뭐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3 정도 할 때는 다시 네? 와야 되잖아요. 다시 와서 아, 형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아니 기다렸다기보다는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 그게 없었고 그냥 왜냐면 1편보다 좀 잘 되니까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야 그거 아쉽네. 약간의 정진우 씨 요거를 정진아 씨한테 좀 물어봐 줄래요? 아, 요거. 예, 요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문의 영광. 아니, 묻는 걸 무슨, 이렇게 아, 뭐 연설하듯이. 얘기를 그만하고 이걸 좀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네. 네. 왜 제 채널을 이렇게 재미없게 시작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 형이 말이요. 아니, 예, 예, 예. 우리 정준하 씨가 이번에 진짜 가문의 영광 이제 6 편에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네. 정말 묻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출연하겠다 네.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네. 그 제가 이제 사실 아, 제가 선생님 말이에요. 왜 그래? 아니야. 형 이상한 출연 준 적이잖아. 요 작품 1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건데 우리 김수미 이제 어머님이 그 옛날에 그 가문의 또 그 위기 부활 순환 그때 같이 어떤 그 동료들하고 이 작품을 꼭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겠다고 하고 좋은 작품 같으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또 제작자 잘 알잖아요 그렇게 출연료를 뭐 아 이거 이런 돈을 줘요 아 이거 안 해 이번에 적었구나 아 말도 못해요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이제 출연료가 잠깐 부연 설명 30초만 부연 설명해주세요 그 출연료가 이제 이래서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보통 전작에 받은 돈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출연료에 근데 이제 여기 제작자 할 때는 돈이 딱 들어오는데 야 이게 우수리가 좀 떼고 들어왔네. 약간 이게 뭐 돈 사고 난 거 아닌가. 아, 왜 이렇게 적어 있긴 그 정도야. 아, 이제 11년 전에 받았던 또 돈이 있잖아요. 아유. 11년 전보다 더 못하게 들어오고 진짜야. 그럼 뭐야?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딱 그. 아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랬대 이름이 이제 종면이거든요 이제 역할이 종면인데 종면아 네가 이해해야 된다 종면아 그래서 다 그렇게 했는데 너만 그러면 되겠니 종면아 다 똑같아 비슷하대 저도 사실 그 출연료를 제가 그때 웃는 사장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회사에다가 다른 쪽들 있으니까 제가 이제 통화를 예 형 이렇게 하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 출연료 를 제시 받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 맞구나 그 얘기를 진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와. 보통 이제 개런티 여기서 낄 때가 아닌데 준호. 보통 개런티 여기서 낄 때가 아닌데 준호. 준호 가만히 있어. 근데 이렇게 가면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웬만큼은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 상식이 뭘 상식이야. 그러면 대신 그래서 이제 런닝 개런티로 런닝 개런티를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쓸 테니 너 이만큼만 내면 런닝은 얼마부터 받기 시작한 거야? 하여튼 100만부터 받기는 하는데 쉬운 사항이 아니니까 100만 쉽지 않아 요즘 쉽지 않아 요즘 쉽지 않아 100만 왜냐면 OTT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홍보를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라디오 혼자 6개 돌고 있고. 아, 혼자서? 100만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유, 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돼야 좀이라도 받지. 받은 돈이 너무 그러니까 제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통장에 돈 찍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계약금 들어줘요. 통으로 넣는데 계약금만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야, 엄청 좋아해요. 아니 오늘 본진 치아가 제일 많이 나왔다. 야 이렇게 좋아하나. 아마 신현준 씨도 그 아픔이 있을 거예요. 네. 얘기는 안 했지만. 야, 사연이 많은 작품이네. 네. 정말 바쁩니다. 바빠 정준호 씨. 네. 사업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제 골프 사업하고 또 뭐예요? 웨딩하고. 웨딩. 네. 라이브 채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외에 팔 수 있도록 그 판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바쁜 사람 처음 봤어. 와, 미국을 무박으로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 입국 거절 아니에요, 그거? 근데 무박으로? 미국 찍고 온 거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게 됐냐면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사랑 계약을 할 때 이게 밀당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브랜드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깎으려고 하고 로얄티. 브랜드는 로얄티. 좀 여기는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그렇지. 막 밀당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야 뭐 야 스미스 뭐 안 되는 영어 막 섞어가면서 야, 스미스. 하면서 야 디스카운트를 해달라. 그러면 저쪽에서 난 마지노선이 얼마다 막 하다가 야, 너가 정말 이 정도 딱 해준다면 지금 갈게. 이렇게 바로 계약할게. 네, 뚝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해. 뭐든지 말든지. 그 또 코가 커셔가지고 외국 사람 같잖아. 그러면 어쨌든 안 되는 영어 막 해서 너 지금 내 스트레이트 내 지금 간다. 야. 스트레이트는 직진 아니야. 그러니까 직진 한다 이거지. 이렇게 바로 간다. 간다는 거야. Right now. 그러면 진짜 그럴 경우에. 저녁 비행기 끊어가지고 오후 비행기 끊어서 바로 가요. 바로 가서. 그럼 다음 날 아침 도착 딱 전화를 해요. 스미스한테. 그럼 미국 전화기 전화 오잖아요. 이게 뭐야 하지? 이씨 깜짝 놀라는 거야. 브라더 오늘 그만. 나 지금 도착했어. 진짜 리얼리? 오케이. 스미스도 야. 영어를 잘 못하니. 마지노선 진짜 리얼리. 그러니까 얘는 깜짝 놀라서 저녁 약속을 해요. 그럼 저녁에 딱 가서 딱 식사하면서 사인 딱 하고 나는 간다 하고 저녁 비행기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비행기만 거의 한 24시간 타는 거죠. 뭐 LA만 해도 12시간이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네, 이하정보다 신현준과 더 깨벗고 다니는 정준호 씨. 아내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이 따로 있다고요? 아, 예. 뭐 미안한 순간이 많죠. 근데 예전에 저 결혼 프로포즈를 이제 올해 넘어가지 말고 올해 딱 12월 31일 날 하자. 마음을 딱 먹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때가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기다려 해가지고 6시부터 와이프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네. 도착했는데 11시 한 반 됐어요. 밤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뭘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일본 팬분이 선물한 그 꽃다발이 예쁜 게 하나 있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꽃다발 이걸 먼저 그냥 내가 준비한 것처럼 하고. 이거를 주자. 몰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싹 들고 이제 들어가면서 대본 뒷종이에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써서 이제 다 갖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준비했냐고. 아, 야, 다 준비했지. 그래서 이제 대본 읽더니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막 진짜 그때는 눈물이 막 멀리면서 진짜 그 바쁜데 이걸 언제 준비했지 하고 이제 와이프도 너무 감격에 젖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말보더니 뭘 하나 되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보니까 저건 뭐지? 저거 내가 쓴 게 아닌데 보니까 그 미치꼬상이라고. 열렬한 팬이에요. 그분은 진짜 1년에 뭐 수십 번 오시는 분이에요. 미치코상. 선물 많이 보내는 일본 팬분 같은데 그 요만한 카드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플로리스트라고 거짓말 해야지, 플로리스트. 나는 열을 때도 내가 쓴 건 줄 알고. 그 카드가
가지고. 제일 민망해. 이거지. 프로포즈는 그러면 따로 하셨어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지 뭐. 아까 미치코 사. 미치코랑 미치코랑 같이 한 거지. 미치코랑 콜라보 한 거야. 한일 프로포즈 한일. 한일 프로포즈. 미치코 미치코.